구두를 넣는데 옛날에도 뭐 아궁철물을 많이 달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 하루에 난방을 한번 하기 때문에 불을 다 지피고는 아궁이를 닫는 게 좋아요. 아궁이를 대류순환을 억제시키면 아무래도 열기가 오래 가니까. 예를 들면 4시간 1시간 떼 가지고 방이 뜨시다면은 한 3시간 찬바람이 들어가면 식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런 게 대류 억제를 시키는 것이 열기를 오래 가게 하니까 아궁철물을 닫는데, 이 아궁철물은 그 보통 15호, 20호, 25호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주로 많이 나와요. 가정집 작은 방은 15호면 좋고, 아궁이가 커가지고 뭐 장작 엮는 그 편리함은 있는데, 아궁 크면은 아무래도 장작도 많이 소모될 것이고, 아궁이 크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. 아궁이는 넓은 것보다는 좁아야 된다. 아궁이 넓으면 안 좋아. 15mm는 좁아야 돼요. 사이즈가 좁을수록 어떻게 해야 좋은 거예요. 되는지. 그래서 아궁이 이제 그큰 방에 9m 되는 방은 한 25호짜리를 쓰고, 개인 집은 15호면 충분해요. 15호짜리가 4경이 38cm요. 그리고 그 아궁철물은 이래 문을 닫았을 때그 정밀한 것이 좋단 말이에요. 바람이 안 들어가게 정밀한 그 아궁철물이 구하기가 참 힘들어. 근데 국내에 나오는 아궁철물 중에 사마 제품이 그런 대로 상당히 그 정밀하게 만들어졌더라고. 그래서 아궁철물은 대충 그렇게 사고, 그럼 아궁철물을 그 아궁에다 달았다 하더라도 그 장작을 여면서 그 장작이 부딪히면은 그 드렁거리기도 하고 그 틈새가 생긴단 말이야. 그러면 틈새가 생기지 안 하기 위해서는 이 직결 가사못이라고, 직결 가사못을 한 4개, 한 20mm짜리를 바로 뜯어가지고, 이렇게 싸면은, 그 장작을 열때그 부딪히더라도 이 철물이 틈새가 부러지지 않아요. 그래서 아궁철물도 좋고, 또 아궁이를 만들 때 그 제그릇에 철물을 많이 해요. 근데 주로 이제 여름에 불을 떼려면은 아궁이에서 물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, 겨울에는 웬만해 가지고는 그 건조하기 때문에 아궁이 좀 깊다 하더라도 물이 나는 데가 없어요. 그래서 나는 그 제아궁 철물을 하면은 나무가 고루 타는 그런 맛은 있는데, 그만큼 그한 15cm 내지 20cm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궁이 불 힘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. 약해져. 그래서 나는 아궁 철물을, 아궁 그 제그릇에 철물을 하지 않고 20cm를 아궁 윗입술을 낮춰준다고. 그러면 불의 각도가, 이 구배가 세지기 때문에 훨씬 불이 깊이 심차게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런 그 방법을 많이 해요. 근데 보통 제그릇에 철물을 많이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그 외에도 이제 그 열자방에는 적벽돌